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학생 세대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것은 프로젝트 슬립의 매트리스인데요.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프로젝트 슬립에서 리뉴얼돼서 나온 양면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이 배송이 오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프로젝트 슬립은 누구나 오늘을 휴식하고 또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다 라는 수면 기본권을 처음으로 말하면서 누구든지 좋은 잠을 잘 수 있게끔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서울시랑 공동 기획 개발을 한 제품이어서 서울시 매트리스로도 불린대요.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 진짜 기대를 왕창 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매트리스가 다 부풀었습니다. 일단 너무 예쁘고요. 굉장히 부들부들한 촉감입니다.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감도로 나온 양면 제품이어서 제 컨디션이나 체형에 맞춰서 소프트나 하드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 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위에가 소프트고 밑에가 하드인데 이 소프트 쪽은 전체적으로 되게 푹신해서 약간 몸을 감싸주는 느낌? 그리고 이 하드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푹신푹신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스프링 침대 같이 전체적으로 지지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하드 쪽은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하드 쪽으로 두고 먼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
제가 요 매트리스를 이틀 동안 하루는 소프트, 하루는 하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소프트 쪽으로 정착을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사용하던 매트리스가 약간 푹신한 편이어서 하드보다는 소프트가 저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스프링이 안 들어있는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살짝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소프트 쪽도 몸을 되게 잘 받쳐줘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취향 따라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소신 투표하셔야 됩니다. 소신 투표. 심상정에게 주시는